저 원리는 요즘 이분들 못 만나서 정말로 우울합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중독성 강한 완소남들 빅뱅 지금 만나볼게요. 우리 빅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뱅. 빅뱅의 광고 촬영 현장. 그런데 이 많은 여성분들의 정체는 뭘까요? 오매불망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나 했더니 역시 빅뱅 분들이었네요. 오늘의 CF가 이 커피 광고잖아요. 네. 오, 어떤 컨셉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제 가수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저희가 연습생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저희들 지친 마음을 저희가 선전한 이제 커피로다가 네. 달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야, 컨셉 좋네요. 그리고 컨셉이 팬분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형식이더라고요. 네. 앉아주십시오. 팬들 앞에서 진행된 이번 촬영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호흡을 맞춰봅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야, 이거 광고 촬영인지 콘서트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팬들 역시 빅뱅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누구 하나 빼놓을 거 없이 각자의 매력을 지닌 빅뱅 멤버들. 매번 다섯 명이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 광고계가 빅뱅을 가만둘 리 없죠. 잠시 쉬고 있는 빅뱅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야밤에 팬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화끈하네요. 화목하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악 방송을 이렇게 안 나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이제 이번 연초에 있는 콘서트 말고는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보다 팬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네. 계속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계속 촬영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더운 곳에서 이렇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자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원리가 아니라 또 제가 왔는데. 그러게요. 매일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불만 없으시죠?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 빅뱅 여러분들 인터뷰는 제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소영 씨 누구 맘대로 이러시나요? 자, 승리 씨 억지로 좋아하는 저 표정 보이시죠? 빅뱅 누나가 빅뱅 하려고요. 네. 원리 형 납치했죠? 납치다 비밀. 뭐야 너? 나 아니 갑자기 안 보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납치했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막 감금해 놓고 그런 거 아니야? 좋죠. 잘했다 싶죠. 그죠? 나 승리 씨 진짜 좋아하는데. 방송이 안 돼요? 승리 씨 저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시작 안 돼요. 승리 화이팅! 빅뱅의 수많은 매력 중 하나 바로 무한 열정이죠. 하루 종일 계속되는 촬영에도 지치지 않는 걸 보니 인정할 만하네요. 하지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매력도 있다는데요. 예성 씨와 개그 콤비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탑형이 네. 저희들끼리 있을 때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로 진짜? 그 배꼽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대성군이 보고 이제 방송화를 시키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저 숙소다니면은 항상 이러고 다녀요. 배꼽을 이렇게 잡고. 불안하다. 저희들은 좀 감추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앞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긴 시간 동안 보여드릴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감추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씩 보여드려야죠. 네, 저희들도 뭐 앞으로 항상 이렇게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다가가서 하려면 조금씩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빅뱅. 저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저도 제 매력을 조금씩 나눠서 보여드려야겠어요. 이 밤늦게까지 이어진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찾아왔을 때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뱅! 무지개보다 더 많은 색을 가진 변화무쌍 매력 만점 빅뱅. 그 모습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얼른 멋지게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꼭 빅뱅이 좋아하는 저 원리가 찾아갈게요.